나오고 이렇게 했는데. 대부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제 블로그 보고 가요. 형님 그 나중에 동영상 열심히 찍어. 내가 또 새로운 또 저번에 작년에 했구나. 작년에 한 게 올린 게 지금 아직도 막 조회가 되고 있구나. 근데 이제 그게 될 만하면 돈이 돼. 한 번 올리면은 이거는 이제 블로그 틀려서 한 번 올리면 손댈 일이 없잖아.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좀 길게 좀 내실 있게 해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붙이거든. 광고도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라 집이 알아서 붙여. 신청만 하면은. 그러면 이제 한 번 볼 때마다 이제 뭐 몇십 원씩 들어오는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두 명 이제 그 재롱장치 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거 동영상 올리고 10억을 벌었어. 왜? 어? 그거를 저 몇십억 명이 봤거든. 근데 한 번 볼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어.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이 올라가거나. 근데 그런 이제 요즘 이제 그쪽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. 그래서 블로그는 한계가 있더라고. 내가 자꾸 이제 저품질 걸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. 물총새우, 딱총새우라고 그래가지고 딱총새우라고 그래서 뒤쪽에서 물총을 딱딱 써요. 이 앞대가 지금 이게 봐봐요. 두 개 집게 집게발에서 물총을 딱딱 쏜다고. 그래서 딱딱 소리가 나. 그래서 딱총새우 충순하지. 이게 그 자기 그 수압에 한 10배 이상의 압력을 놔서 그래서 딱총새우라고. 근데 예전에 한 블로그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. 의리를 지킨대. 오, 이 해삼 있다. 나는 벌써 갖다 놓고 왔어. 살조개가 안 보여. 살조개. 나도 어디? 아 저쪽에? 난 벌써 한 채우고 지금 오는 길이야.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는 거지. 아이씨 여기 낙지가 있으면 그래. 없냐. 전에는 여기서 발로 통통 치면 한 마리씩 나왔는데
물 뚫을 때 되지 않았나 지금?